토익은 이렇게 나온 나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공부할 기분이신가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한번 즐겁고 알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제 9강 동사 정리하는 날이에요. 아, 그동안 수일치태, 그 다음에 시제 공부했는데요. 오늘 가정법 잠깐 하고, 그리고 동사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가정법, 동사 종합입니다. 가정법은, 가정법이 뭔가요? 가정법은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현재의 사실 또는 과거에 이미 끝난 일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는 건데 아 내가 현재 상황은 뭔가요? 현재 제가 좀 키가 작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수업하는 거라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커서 수업을 했으면 어머 저 선생님 몸매도 너무 없고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비주얼이 안 돼요. 거기다가 키까지 작고 막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가정이죠.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거. 키가 더 컸더라면 좋았 키가 크다면 좋을 텐데 이런 거 또는 과거에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는 아 내가 그때 그 뭐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쯤 그 돈이 있을 텐데 그때 투자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뭐뭐를 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정이라는 얘기는 안 썼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는 키가 작다. 그 다음에 나는 돈을 투자했었다.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가정이라는 거는 현재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내가 키가 크다면 내가 너라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집에 있다면 내가 토익 점수가 높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텐데 또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더라면 아 내가 그 사람을 차지 않았었더라면 아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했었다 이런 게 전부 가정이 되는 건데요. 이런 가정일 때 중요한 거는 시제하고 조동사가 중요한 거죠.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시제는 과거와 과거로 쓰는데요. 비동사일 때는 was를 씁니다. 과거, 비동사일 때는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줘요.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는 had, pp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사실은 과거, 과거 사실은 과거 완료를 써준다라는 거. 조동사를 쓸 때는 조동사 would, could, might 셋 중에 하나밖에 안 쓰고요. 거기에 원형, 현재는 뭐뭐일 텐데에서 원형. 과거는 would, could, might, have, 거기 would, could, might에 have, pp. 조동사의 have pp를 쓰면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돼요. 그래서 have pp 이렇게 쓰는데 would는 뭐뭐 일 텐데 란 말이고요. could는 거기에 be able to가 들어가요. 뭐뭐 일 수 있을 뭐뭐 할 수 있을 텐데가 could고 might은 뭐뭐 일지도 모르는데 perhaps가 들어간 게 might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쓰고 조동사 이거 쓰면서 구문이 if 구문 또는 I wish 다음에 절 또는 전치사 without 이런 것들을 쓰면 가정법 구문이 되는데요. 자, 가정법에서 시험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온다면은 if가 나올 수 있는데 뭐뭐라면에서 if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 쓴다 그랬죠? 뭐뭐라면 그럼 뭐뭐일 텐데에서 조동사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고 동사 원형. 그러면 지금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라는 요거 예, 현재 가정하는 거고요. 뭐뭐였었더라면 과거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 쓴다 그랬죠 시제가 그래서 뭐뭐였었더라면에서 head pp 쓰고 그럼 뭐뭐였었을 텐데 같은 시점 그때 그랬었더라면 뭐뭐였었을 텐데에서 would have pp 써주고요. 근데 이게 그때 그랬었더라면 지금 뭐뭐일 텐데에서 현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미래도 가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should를 써주는 if절 안에 should. if절 안에 should가 들어오면은 혹시나란 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뭐뭐 한다면. 혹시나 뭐뭐 한다면 그럼 뭐뭐일 텐데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will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should에 if절에 should를 쓰면은 그러면 혹시나 뭐뭐 한다는 미래가 되는데요. 여기 should가 없으면 if에 should가 없으면 그냥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시제할 때 if절 안에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 그랬죠? 그리고 주절은 미래 오고 그럼 주절의 미래인 걸 보고 if절 안에 현재 써서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쓴 거 그게 돼버리네요. 똑같죠? 그래서 if절에 이렇게 쓰나 가정법으로 여기서 should를 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should가 들어가서 가정의 의미, 혹시나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의 의미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 차이고요. 그 차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얘는 가정법으로 봐요. 얘는 가정법보다는 뭐 현재 가정이나 아니면 직설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would라는 게 있는데요. 아니, 저희 would가 아니라 여기 without 전치사.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뭐뭐 없이라는 뜻이 있는데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가정법이 오고요. 그러면 가정법은 여기서 조동사의 조동사를 써준다라는 거죠. 가정법이라는 이야기는 would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뭐뭐일 텐데에서 would의 원형이 오거나 뭐뭐였었을 텐데에서 would의 have, pp 오게 돼서 without하고 여기 would 골라주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법 패턴이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도치도 있죠. if를 생략하고 동사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wer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f를 생략하고 had가 나오고 pp가 남고 if를 생략하고 should가 나오면서 뒤에 동사 원형 남는 이런 가정법 도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문제에 나오게 될까요? 자, 시제 짝짝기 짝찾기 문제. 시제 짝짝기 문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if절을 보고 그 다음에 바이얼들이 대절 이하를, 대절이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죠. 대절 이하를 보기가 노가 나왔네요. 안다가 나오는데 주절에 보니까 will have pp가 나왔어요.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자, if가 나왔는데 주절이 will have pp가 나왔어요. would, could, might 세 개가 나오면 가정법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have pp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지 않았었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과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점을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과거 가정이니까 과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지 않았었을 텐데니까 그때 그랬었더라면 해서 여기 과거 가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 가정. 그러면 과거 가정은 had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if라는 거를 보고요. if라는 거를 보고 주절에 would에, would가 제일 중요해요. would에, 그 다음에 have pp를 본다는 거, 시제를 보는 건데 would에 have pp를 보고 가정법이구나를 알고 여기서 would에 have pp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거일 때, 과거 가정이잖아요. 그때 그랬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 과거 가정으로 맞춰서 had pp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 찾는 문제가 납니다. 또는 if절에 had pp 보고 would에 have pp 고르는 문제 있고요. 그래서 정답 얘기했나요? 네, A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하나 더 보면 if가 나왔고요. plants가 were planted. plants가 plant 되어졌다가 나오죠? in the garden, outside. 바깥에 그 정원에 plant가 심어졌다가 나왔는데요. 더 건강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if절에 were가 나오면 if절에 과거가 나오면 꼭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if절에 여기에 과거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과거가 나오면 주절에 would가 나오면 가정법이랑 연결되는 거죠. if절에 과거에 would가 나오면 이거는 가정법이고요. if절에 과거에 would가 아니라 다른 조동사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나오면은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이 아닌데 if절의 과거이면서 가정법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가정법이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if절의 과거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법으로 보시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플랜트가 심겨졌더라면 정원에 심겨져 있다면 더 건강할 텐데 해서 would가 되는 거죠. would. b번이 되고요. 자, c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가정법일 때 would, could, might 세 가지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would는 뭐뭐일 텐데 더 건강할 것이다. 80% 이상은 더 건강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얘는 be able to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더 be able to health, 더 건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를 잘못 넣었네요. 여기 could도 가능할 수 있고요. 가능한 대답이 되고요.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패턴 한번 보면 앞에가 빈칸이 있고요. 주어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주어에 동사가 나온다는 건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절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제처럼 보기에 if가 있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any employee
Have any questions?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를 골라야 되고 그럼 이거 접속사 자리네 하고서는 그냥 if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낚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낚이는 겁니까? 자, if는 접속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쓰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해석도 if 써서 맞아요. 어떤 직원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regarding 뭐에 관해서 completing an evaluation form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말도 되고 접속사 자리고 뜻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왜 if가 답이 아닌 거야? 라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여기 any employee 있죠? any employee가 단수예요. 단수인데 동사가 have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단수인데 동사 have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접속사가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접속사도 만족시키면서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 원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should 하나 있죠. should. 그래서 정답은 B번 should가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가정법 if 주어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가정법에서 if 생략하고 should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should의 주어의 원형 나오는 거죠. 그래서 should가 나오면 뒤에 원형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should가 맨 앞에 왔다라는 건 if를 생략하고 온 거기 때문에 if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B번. 그러니까 if를 쓰나 should를 쓰나 의미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여기 주어가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의해서 답이 should가 된다는 거. 이런 문제 패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가 나왔어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와야지 현재나 과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지 바로 과거 완료 나올 수는 없죠. 그렇다면 뭔가가 앞에 도치가 돼서 나왔다라는 건데요. 앞에 헤드밖에 쓸 게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의문문이라면 당연히 뭐 has도 올 수 있고 뭐 have도 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여기가 절이고 절이 또 하나 나왔어요. 절. 주어에 PP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문 될 수가 없죠. 여기 절이 또 하나 나왔으니까. 그럼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가 나왔죠. 이거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고 head를 앞으로 뺀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헤드밖에 쓸 게 없고요. 도치가 돼서 나가는 거는 가정법에서 도치가 되어서 나가는 거는 should하고 will하고 had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head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have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 PP가 그냥 과거랑 똑같은 게 있죠. 과거하고 과거분사가 형태가 같은 게 있잖아요. ed. 그렇죠? 그럼 과거랑 과거분사랑 형태가 같은 게 나오면 과거분사를 안 보고 그냥 과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어의 과거 동사 나온 걸로 보고 여기를 그냥 접속사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힌트가 또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would, have, pp 나온 게 또 다른 힌트가 되는 거죠. would have pp가 나오면 가정법의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인 걸 확실히 알면은 당연히 헤드를 고르겠지만 그냥 과거랑 과거 분사가 똑같은 게 나와서 과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를. 그러면 이걸로 그냥 접속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주절에 will have pp를 보고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헤드 pp니까 이거 have pp니까 과거를 가정한 거죠. 그러면은 앞에는 had pp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had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문제를 보면은 the proposal for developing a new product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프로포절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프로포절이 been completed 얘는 확실히 과거분사죠. 얘는 과거일 수가 없어요. By now,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다. 다시 주어, we could have presented,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접속사가 walk-in 와야 하는데 동사가 과거분사로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도 만족시켜주면서 과거분사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단어를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다면 could have pp가 힌트가 되는 거죠. 주절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문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 과거 분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had밖에 없습니다. have가 안 되고 have가 안 되는 이유는 예, 이거 여기 주절에
크랩 PP가 나오면서 가정법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헤드 PP가 돼야 되니까 C번이 정답이 되고요. A번하고 B번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게 동사가 예, 그냥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접속사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답을 C번으로 합니다. 자, 앞에 헤드가 나가고요. 주어하고 여기 자리를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미 헤드가 나갔기 때문에 과거분사. 헤드 다음에는 PP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과거분사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자, 헤드가 나갔어요. The weather.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PP가 와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거는 무조건 과거분사만 고르지 말고요. 이거 수동일 수도 있으니까 been PP도 염두에 두고 푸셔야 된다라는 거. 아, 무조건 PP만 고르지 마시고 능동수동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일기예보가 일기가 나오고요. forecast가 동사로 나온다면 예보하다예요. forecast는 과거와 과거분사형이 똑같아요. forecast, forecast, forecast. 과거, 과거분사형이 똑같습니다.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일기가 정확하게 그럼 예보되는 거죠. 그리고 주절에 보니까 would have been이 나오네요. 주절에 would have been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이죠. 헤드가 앞에 나온 거 가정법에서만 도치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헤드가 앞에 나온 걸 보나 주절에 would have been 쓰인 걸 보나 얘는 전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는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절이 would have been이 있고 헤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PP가 나오는데 일기는 예보되는 거죠. 수동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요. 뭐뭐 없이란 뜻이지만 뭐뭐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해서 없다면 없었더라면 해서 가정법에 연결될 수 있고 가정법이라면 would, could, might 이런 거 가능하죠? 그래서 조동사에서 would, could, might 요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지 다른 조동사 쓰시면은 안 됩니다. Stanley Brooker가 not have become 조동사 다음에 have become 나온다, have pp 나온다라는 건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astronaut가 되지 않았다가 나오는 거죠. without이 나오는데 her mother's sacrifice 아이고 이거 지운 건 아니고요. sacrifice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그래서 이건 내용상 가정법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가정법이라면 조동사는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이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동사 C번이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 have pp가 나오면서 예, astronaut 우주비행사가 되지 않았었을, 되지 못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되지 않았었을 것이다. 예,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동사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자, 동사 종합 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자리부터 확인하시고 이게 동사 자리가 맞는지. 둘째, 수일치. 주하고 동사 수일치는 항상 습관처럼 가시고요. 그 다음에 태 잊지 마시고요. 주하고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시제 해서 자리 확인하면서 수하고 태하고 시제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예, 푼다면 이 안에서 답은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 문제 쉽게 스무드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기분 좋게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힌트가 어디에 있나요? A decrease in competition. 경쟁에서의 감소가 작년에 있었던 경쟁에서의 감소가 A rise in sale. 판매에서의 증가를 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야기했다. 그러면 cause는 현재의 사실인데 이거는 작년 현재의 사실인데요. 현재의 사실을 보기에는 좀 그렇죠? 작년에 경쟁에서의 감소네요. 경쟁에서의 감소가 판매 증가를 야기했다는 어떤 사실, 그런 거니까 현재의 사실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이니까요. A번보다는, 그리고 C번은 수동이죠. 그리고 D번은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데요. 어? 작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단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가 답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last year는 동사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유발을 한 게 아니야.
작년에 경쟁에서 감소가 있었다라는 이거를 꾸며주는 라스트이어지 라스트이어가 커스 유발했다라는 커스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현재 완료 작년에 있었던 그 감소가 네, 판매에서의 증가를 유발을 했다. 지금 판매에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B번 맞습니다. 2번은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After the cause of the disease. 어? After라는 말 놓치면 안 되죠? 그 질병의 원인. 그 질병의 원인이 동사가 prove가 나왔는데 prove는 판명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증명하다라는 것도 있고 판명되다. 박테리아로 판명이 되었다가 나오네요. 박테리아 판명이 되었다. 그러면 박테리아 판명이 되었는데 in pepper, 그 페퍼에 있는 produced, 생산된 in the skid area에서 생산된 그 페퍼, 고추에 있는 박테리아로 판명이 된 후에 정부는 즉각 put up ban 하면은 금지했다. on 어디에 their will 출시를 금지했다. 그 페퍼의 출시를 금지했다. 그러면은 뭐뭐 다음에 금지했는데 이게 put는요. 주어가 단수죠. 주어가 단수인데 만약에 현재 일반적인 사실이라면 put라고 써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put라고 나오지 않은 건 뭐냐면 put이 과거로 쓰인 거예요. put은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금지했다라는 과거로 쓴 거고 그럼 뭐뭐 다음에 과거면 여기면은 과거 완료가 오는 거죠? 또는 그냥 과거 완료가 없다면 과거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자, after the cause of the disease, 박테리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판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과거 완료를 쓰는데 수동이죠.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d been proved에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A번 정답 되겠고요. had been proved.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Mr. Earl. 누구냐면은 who? The charity를 1963년에가 나오네요. 그럼 1963년에 자선단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1963년에 자선단체를 이 사람이 만든 거죠. 만든 거니까 과거 써야 합니다. 그래서 B번. 정확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안 돼요. 그냥 과거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found는 find의 과거이기도 하죠. find는 찾다는 found. 이거 생각해서 A번 하시면 안 되고요. 설립하다는 found죠. 이거의 과거는 founded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세운 그 사람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aid activities, 원조, 활동들의 도움, 활동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4번. Since this morning. Since가 나왔네요. 뭐뭐 이후로란 뜻이죠. 오늘 아침부터. Workers는 from a landscaping company. Landscaping company 조경회사에서 나온 worker들이 나무하고 플라워를 on the road 길에. 그럼 오늘 아침부터니까 since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고 있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 나와야 되는 거죠. since가 있고 과거 시점이 나오면 현재 완료 써줘야 돼요. 그렇죠? 자, 현재 완료 나오는데요. 현재 완료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C가 있고 D가 있는데 능동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심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since는 접속사도 되지만 전치사도 돼요. 뭐뭐 이후라는 의미로 전치사 되고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네요. 5번. The supervisor has asked.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has asked. 자, 요청했습니다. 대절을. 그러면 ask that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ask that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ask that절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요청했습니다. 대절을 뭘 요청했나요? 그의 직원이 come to work는 출근하다요. 출근해야 한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된다. since 뭐 때문에? 우선 때문에네요. They are behind schedule. 일정보다 뒤쳐져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내용이 나오면서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그의 직원이 나와야 한다. 정답은 C번.
6번입니다. 자, HIM Inc.는 has regulations,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규정? 자, 관계사 대절이 꾸며주고 있는데요. 여기 동사자리가 되겠죠? That은 regulation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럼 뭐뭐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정이 복수죠. 복수고 여기 동사자리니까 일단 A번 빼고 B번은 답 하시면 안 돼요. 주어가 복수니까. 그럼 C하고 D가 남는데 C하고 D는 현재냐 과거냐 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편한 걸로 먼저 보시면 돼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규정이 이거 보니까요. When and where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언제 또는 어디서 직원들이 일하기를 좋아하는지 이게 지금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언제 어디서 직원들이 일하기를 더 선호하는지를 결정하는 규정.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규정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규정 해서 능동으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요. Once가 나왔네요. Once a performance starts. 일단 공연이 시작을 하면 A latecomer,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은 can,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죠. 이런 거 언니가 있다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B번 안 되죠? C번 안 되죠? 그러면은 D번하고 A번이 남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에서 레이커먼은 the performance hall 공연장에 during intermission 동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는 능동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A가 됩니다. 8번. Anyone experience any side effects? 부작용을 경험을 하면 after taking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한 후에 부작용을 경험을 한다. 여기서 끝나고 절이 또 하나가 나오죠. Please call 전화주세요. 그러면 접속사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접속사 그냥 if를 고르고 끝낼까요? 아하 나 잘 풀었어 if야 이러고 끝날까요? 안 되죠. 왜? 주어가 anyone 단수인데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가 원형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should라고 했죠. 왜? should는 if를 생략하고 should는 앞으로 뺀 거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뒤에 동사 원형 가져올 수 있으니까 B번이 됩니다. 여러분 뭐 감기약이나 아니면 배 아파서 그 뭐 위 때문에 먹은 약 때문에 부작용 일어난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한 번은 약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서 3일을 그랬어요. 3일을. 근데 그게 글쎄 약이 저하고 안 맞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 가슴이 떴는데 그런 부작용이 아주 간단한 약인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는 약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글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약을 먹으면서 다른 증상이 생기면 혹시 이거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의사랑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9번이에요. On Sunday evening from 7에서 10pm까지 parts of 세종로드의 일부가 어떻게 된다? 동사가 close가 나오는데 close 되는 거죠. 수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폐쇄됩니다. While 나오는데 is being held 시간절의 현재가 나온다는 건 주절은 미래가 되는 거죠. 시간절이 현재가 난다는 건 주절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씁니까? will이 있는 A번이 정답이 됩니다. will be closed. 시간절의 현재가 나온다는 건 주절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니까 will be closed. A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A thorough explanation. 철저한 설명. For dress code, 복장 규정에 대한 그 정확한 철저한 설명이 in the employee reminder brochure, 직원 수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는 explanation이에요. explanation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동사 자리니까 일단 B번 같은 거 안 되고요. 주어가 단수니까 D번에 have 같은 거 안 되면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수동으로 와야 되죠. 능동이라 안 되고 정답은 C번이네요.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이거를 A하고 C가 남았을 때 시제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시제로 문제를 풀려고만 하면 정답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수일치는 똑같으니까 s부터고 was니까 수일치는 문제가 안 되고요. 시제는 여기 힌트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태로 해서 A번하고 C번 해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Lular Company. 제가요, 이거 이렇게 이름 만드느라고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름 만드느라고. 아, 참. 자, 이번에는 Lula Company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Lula Company가 may refuse, 거절할 수도 있다. 거래하는 것을 even when, 뭐뭐 할 때조차. 자, 어휘를 고르는데 여기 attractive prices가 나오죠.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받을 때조차, 받을 때조차, 그 다음에 제시받을 때조차 provide는 동사절인데 원형을 쓸 수가 없죠. 여기 접속사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다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은 아니고요. 어떤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분사구 나올 수 있어요. 분사구. 하지만 동사가 그냥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번처럼 동사가 그냥 나오는 건 일단은 원형이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은 아 이거 전부 ED형이고 ABC 중에서 해석으로 골라야 되나? 라고 하는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해석으로 막연히 고르면 A번하고 B번이 둘 다 말이 좀 될 것 같죠? C번도 가능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를 해석으로만 고르면 A하고 B 중에서 답이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가 뭔가요?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 힌트가 뭘까요? 자, 여기 제가 동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PP가 나왔는데 이 PP가 그럼 전부 뭘로 나온 거냐면 과거 분사로 나온 거예요. 과거 분사. 근데 과거 분사로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매력적인 가격을 하고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면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가져올 수 있는 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수동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는 사형식 동사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는 사형식 동사만 가능하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 중에서 답을 골라야 하는데 offer는 사형식 동사예요. offer는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네, receive하고 present는 뭐뭐를 받다, 뭐뭐를 제시하다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사명식 타동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과거분사고요. 여기가 지금 과거분사고 과거분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사형식 중에서만 답을 골라야 하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미스 핫슨 씨가 a grant 하면은 보조금 from the government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자 미스 핫슨 씨가 이거 from을 안 보면요. 일단 from을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보면 grant를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를 줬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거 능동수동이 모두 가능한 게 give라는 단어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수동으로 나오면서 목적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능동이면서 목적어 하나 가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 하나 나올 때 수동, 능동 모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허드슨 씨는 grant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봐야 되죠? 여기까지만 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더 보는데 from이 나오네요. 정부로부터. For her excellent research에 대해서. 그러면 허드슨 씨가 받은 저기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죠? 네. 받은 거라서 수동으로 와야 합니다. 수동은 하나밖에 없죠? 몇 번입니까? 비동사에 PP가 있어야 수동이죠?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종합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동사, 주어동사, 수일치, 태, 시제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였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